이렇게 전 국민의 애창곡이 된 희망사항 때문에 본의 아니게 피해를 본 안타까운 곡이 하나 있습니다. 그렇지. 이제 그 얘기를 해볼 건데요. 네. 희망사항에 수록된 이 집을 들고 드디어 1989년 발라드의 왕자 변진섭이 귀환을 합니다. 모두의 예상대로 이 집 또한 대히트. 그 중에서도 변진섭이 특히나 애정을 가지고 심혈을 기울여 만든 이 곡이 가장 빠르게 1위를 석권하면서 역시 변진섭이라는 인정까지 받게 만듭니다. 그러던 어느 날! 보너스 트랙이었던 희망사항의 무시무시한 인기몰이에 그만 이 곡의 기세가 한 포를 꺾이더니 단 일주일 만에 1위마저 내주고 맙니다. 그 뒤로도 계속 주구장창 2위에 머물러서 변진섭의 아픈 손가락이 되고만 이 곡의 제목은 무엇일까요? 무엇일까요? 전 아는데 이 노래가 결국은 나중에 엄청 인정받아요. 진짜 명곡이라는 그렇죠. 거. 근데 지금까지도 불리잖아요. 아니, 지금도 제가 공연을 하면 제일 큰 감동을 느끼시는 거예요. 지금 공연 맞아요, 때도. 맞아요. 변진섭 발라드 하면서 가장 절창판. 제일 먼저 이렇게 떠올리는 곡이기도 해요. 그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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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쵸. 자, 눈치를 채셨겠지만 정답은 바로 너에게로 또다시였습니다. 또다시 돌아오기까지가 왜 이리 힘들었을까. 저에게는 그래서 아픈 손가락, 손가락 같은. 그러니까 선배님은 너에게로 또다시가 더 애착이 가는 노래 셨던 거. 그렇죠. 애착이 나겠죠. 근데 아니 그러니까 물론 다 애착이 가는데 희망사항도 좋아. 희망사항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번 이 집이 잘 되느냐에 따라서 내가 음악 인생이 쭉 롱런을 하느냐 아니면 진짜 반짝 가수가 되느냐 둘 중에 하나다. 뭐 그런 기준이 되는 그 앨범이었는데 그 앨범의 타이틀로 홀로 된다는 건 못지 않은 명곡이 나와야 되는데 하고 정말 엄청 너에게로 뜻하시는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칼을 간지가 나요. 칼을 갈고 긴 시간 동안 만든 곡이에요. 그래서 그 노래를 저는 처음에 딱 봤을 때 이거는 완성도가 있는 거야. 기승전결 노래가. 그래서 와 이건 대곡이다. 대곡이죠. 그래서 연습하고 막 엄청 뭐 노력을 해서 취입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내 이미지를 이렇게 구축하고 싶은 곡은 너에게로 뜻하셨던 거지. 그렇지. 근데 그 기분 어떤지 너무 궁금해요. 뭐요? 내 노래가 내 노래를 제끼는 그 기분? 아니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 그렇게 나쁘진 않지. 그렇지. 난 너무 궁금해요. 우리는 겪어보지 못했잖아. 저는 1위를 49회 했어요. 진짜요, 1위를 못했어. 오빠? 다 2, 3위만 했어, 90년대. 오빠 그럼 무슨 노래? 뭘? 존니. 존니로? 존니가 1위였어요? 49살에 1위 해본 거예요. 근데 형은 이제 두 개가 올라간다는 거는 되게 어려운 거예요. 맞아. 사실 희망사항이라는 노래가 치고 올라와서 너에게로 또다시보다 더 제치고 1등을 했다 그러면 기분은 좋아, 나쁘진 않아요. 사실 위세는 엄청 과시하는 거예요. 그럼요. 근데 이제 진짜 아까 얘기한 것처럼 희망사항이라는 노래가 워낙 센세이션을 일으키다 보니까 약간 나에게는 약간 양날의 검 같은 너무나 국민들께 나를 알려준 저 대국민가요 노래이긴 하지만 하지만 내 이미지를 너무 그렇게 가둬버린 근데 결국 엄청 잘 팔렸어요 이 앨범이. 그쵸. 아 근데 더블 밀리언이 되는 앨범이 이 집 앨범이 많이 팔렸 거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할 때 너에게로 또다시 역할이 큰 거지. 희망상보다도. 얼마나 팔렸어요? 이 집은? 저한테 카운트 된 거만 한 280만 장 나갔어. 그러면 300만 장 실질적으로 넘었다는 거지. 근데 아마 그 뒤로도 계속 한 3,400만 장까지 나가지 않았을까. 그리고 또 90년대 연예인 소득 1위셨다고. 진짜? 네. 왜냐 음반 수익이 그래도 로열티하고 3집이랑 해서 한 그 당시 돈으로 한 1,20억? 이야. 문제는 뭐냐면 제가 돈에 대한 개념이 없었어요. 그때는. 그러니까 저는 벌고 다 엄마 아버지한테 맡기고 맡기고 그런 원래 그런 개념이 없을 때 큰 돈이 들어와요. 맞아. 그리고 맞아. 그리고 그렇게 해서 나이를 먹는다. 나는 지금은 뭐 개념이 많이 생겼다? 나 안 들어와. 원래 그런 거야.
최고의 인기 가수를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변진섭! 야! 아, 줄리, 줄리! 그 순간이 바로 우리들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. 아, 우리 그 마음속에 큰 무게감을 가지고 있는 너에게로 또 다시 들어봐야겠죠? 네. 네. 아, 감사합니다. 아, 재밌다. 나 이 노래 너무 좋아해. 그 얼마나 오랜 시간을 짙은 어둠에서 서성거렸나 내 마음을 닫아준 채로 헤매이다 흘러간 시간 잊고 싶던 모든 일들은 때론 잊은 듯이 생각됐지만 고개 쳐도 떠오르는 건 나를 보던 젖은 그 얼굴 아무런 말 없이 떠나버려도 때로는 모진 말로 멍들이며 울어도 내 깊은 방황을 변함없이 뜬 듯한 눈으로 지켜보 깊은 방황을 변함없이 딸듯한 눈으로 지켜보
오빠 진짜 와 체력이 진짜 감사합니다. 장난 아니다 오빠. 와, 나는 진짜. 그냥 이 노래를 듣고 딱 느꼈어요 지금. 그냥 변진섭이 발라드다. 그러니까 딱 진짜. 발라드 교과서. 네.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. 와닿네요. 아 그죠? 무슨 말인지. 네. 엄청 와닿아. 반주 싹 빠지고 너에게는 또 다시 형 혼자 부르면서 야 이거 공연에서 하면은 완전히 무너질 것 같아. 나는 이 노래에서 진섭이 오빠가 그 얼마나 하면은 내가 그랬던 것 같아. 아 이랬던 것 같아.